방금 뭐가 지나간 두둥 뭘까요?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세계 최초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도운 재봉틀을 알고 계시나요? 저 오렌지가 왜 거기서 나와? 뭐죠? 이거 저 혼자 열어보려고 그랬는데,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언박싱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, 여러분! 싱거 미싱에서 한번 이렇게 사용해보라고 보내주셨어요. 빠바밤. 와, 이 보시면은 제품명을 이렇게 7,000, 얘 맞나? 7,640. 아, 저에게 이런 날이 올지 저 생각지도 못했는데. 이것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. 이렇게 제가 소음 때문에 밤에 공업용을 사용한다 했더니 매트도 협찬인가요? 글쎄요. 2층 살아서 소음 매트가 더 땡기는 얘가 더 땡기나요? 제가 봤을 때는 얘 싱거미싱에서 이거 뜯지 마. 예, 싱거미싱에서 일부러 이 빨간색을 한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빨간색을 보면은 열정적이게 되고, 그래서 짜자잔, 짜자잔, 이렇게 매트도 예쁘게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자까지 있네요. 됐고, 짜자잔, 빠바바바바바바, 짜자잔. 여러분, 이 설레지 않나요?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열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일단 얘를 열어보겠습니다. 저, 방귀 낀거 아니에요. 제 소리 아니에요. 여기서 나는 소리예요. 빠바바. 얘는 뭐지? 아, 여기 지금. 뒤편에 보면은 얘가 확장팩? 뭐라 그러죠? 확장팩? 확장판? 확장판이 들어있네요. 못 들은 걸로 할게요. 아니야, 내 아니라니까. 나 아니야. 억울해. 쪼! 바다 길이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저리다가 좋습니다. 우와, 가격 궁금해요. 그래요, 맞아요. 제가 이게 너무 해보고 싶었던 게 이니셜 자수가 된대요. 이니셜 자수가. 이니셜 자수가 된다고 해서 그걸 너무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어. 스티로폼 뒤에 전기 코드. 아, 그래요? 아, 그러게. 아, 어떻게 알았어요? 진짜 여기 있었어. 큰일 날 뻔했네. 또 이거 전기 코드 안 왔다고 난리 칠 뻔했네요. 제가 그때 설명 듣기로는 한 200가지 정도 패턴이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. 이렇게 보면은, 여기 실제로 81개 정도의 패턴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이니셜. 이거 제가 해보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? 이게 이니셜 기능이 있어요. 이 이니셜이 되는. 이니셜이 되는. 켜볼게요. 오! 두근두근, 두근두근. 아, 근데 제가 진짜 아들이 입원하는 바람에 얘랑 저랑은 정말 첫 대면이에요. 안녕하세요. 서로 인사를. 얘가 지금? 우와, 소리 듣고 싶어요. 일단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어떤 소리가 나는지. 제가 한번 박아볼게요. 뭘로 박는 거야? 이걸 한번 봐야겠네요. 1번이 지금 가운데고, 2번이 왼쪽으로 나 있는 거니까 1번으로. 소리! 아, 나 근데 이거 발판 해야겠는데? 발판 쓰다가. 야! 노 출발 안 해! 아, 미안하다. 노루발 내리는 거 어디 있어? 노루발 내리는 거 어디 있지? 저기요. 아, 얘가 노루발. 아, 여기 있네요. 아,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노루발 내리는 거.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. 자.
잠깐만, 밑에 미실도 있어요, 노란색으로. 너 왜 안 가는 거야, 도대체? 나한테 이러지 마! 얘! 너 보여드리면, 지금 제가 페달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잖아요. 얘를 한 번만 누르면 안 돼. 이렇게. 얘를 한 번만 누르면 안 되고, 길게 눌러야 되네, 길게. 얘 소리 조용한데요? 소리 되게 조용한데 얘? 뭐야 너? 저 생각보다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얘가. 얘 밤에 사용해도 되겠는데요? 박았어요. 안 울리는데요? 확장판 장착하면 더 예쁠. 아 그래요. 아 그래,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얘를 한번 이렇게. 얘 잠깐, 근데 어떻게 장착하는 거야? 너를 어떻게 해야 너의 마음속을 내가 잘 알아서 너에게 어울리는 이 옷을 너한테 입혀줄 수 있겠니? 얘를 이렇게 얘를 빼고. 제가 사면 쌤처럼 헤맬 듯. 이 뽀얀 뒤태 좋다, 사고 싶어요. 이쁘다. 아니 근데 진짜 이뻐요. 이쁘고 좋아요. 소리는 지금 패드를 안 한 상태여서 약간 뭐라고 하지, 얘도 지금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고, 요이가 지금 발이 떠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조금 약간 소음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를 눌러서 그럼 이제 패드를 한번 다시 깔아 볼까요? 이게 제일 시끄러운 상태예요. 근데 제가 예전에 타 제품을 썼었거든요. 아주 예전에, 지금 쓰고 있는 거 말고. 그때는 그거 썼을 때는 뭐라 그러지, 이런 것까지 다 흔들려가지고 바닥에 울린 상태였는데, 매트 까니까 울림이 덜하네요. 그쵸. 근데 이제 울리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밑에 확실히 쌤 쓰는 공인보다 시끄럽네요. 매트를 사야겠네. 말했지 올라올 정도의 소리인가요? 요건 모르겠어요. 근데 울림은 덜한 것 같아. 왜냐면 울지 가정용은 덜컹덜컹. 그러니까 그 덜컹거리는 거는 모르겠어요. 없는 것 같기도 하고, 아예 없다고 하면은 말은 안 되지만. 그리고 지금 테이블이 여기 한쪽 발은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. 제가 울집 거는 막 춤춰요. 이렇게 막 얘 밀리지 않나요? 막 박으면은 이 미신기 자체가 막 움직이지 않나요? 밤에 속도를 줄이는 걸로. 근데 약간 속도를 줄여볼게요. 줄이면은 밤에 작업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요 정도로 박으면은 뭐 아랫집에서 쫓아오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이니셜 가요, 이니셜? 그냥 해도 되는 건가, 이니셜? 한번 볼까요? 모드 설정하고, 아 이렇게 써 있는데, 모드 요새 인공지능 안 되나? 이니셜 A 라고 하면 안 되네요. 이거를 누르면, 아 이걸 누르면 돼. 그렇게 어렵게 놓을 리가 없어요. 이거는 그냥 직선 밖에 할 때고, 요거는 이제 패턴, 왜 꽃무늬 이거고, 이제 얘는 ABC 하는 거. 그 다음에 얘 버튼으로 ABC를 설정해 주는 건가 봐요. 아 뭔가 설정이 됐긴 됐는데 한번 봐봐야지. 혹시 떨리는데? 아니 어렵진 않아요. 제가 막 지금 몰라서 막 헤매서 어려워 보이는 건데, 요거 누르고 얘 버튼으로, 아 여기 안 보이는구나. 오 뭔가 돼! 어? 뭔가 됐는데? 자수 패스하고 큐큐 가요. 큐큐는 뭐죠? 와! 됐어요 여러분! 됐어요! 얼떨결에 됐어! 아!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
예쁜데요? 지금? 예? 저는 사진상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죄송해요. 별로일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괜찮아요. 단독을 세개 볼까요? 4번이래요. 4번. 아, 이게 큰 숫자고 이게 작은 숫자로 움직이는 거네요. 4번 저장하고 단 A 14. 아, 이런 식으로. 아, 오케이, 오케이. 14, 15번. N. 죄송해요, 혼자 보고 있었어요. N. 14번. 단동, G 어딨니? G야, 어딨니? G. 7번. 됐는진 모르겠네요. 이 한번. 와, 떨린다. 두둥, 두둥. 좋은 꿈 꾸세요. 다 나왔어요, 다. 지금 다 나왔어. 다된 건가? 다 됐어요, 여러분. 다 됐어. 내 목소리 막 좋아서 갈라지고 있음. 이제 큐큐. 이제 큐큐. 뭐예요? 아, 제 단둥이 나왔다고요. 이렇게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와, 진짜 예쁘다. 얘. 너무 행복하다. 진짜 행복하다. 이렇게 얘가 몇 글자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. 일곱 글자까지 사용이 되네요. 아마 더 길게 하면은 더 길게 될것 같아요. 짠. 그래서 요런 걸 넣으면은 좀더 느낌 있는 인구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아까 QQ라는 거를 한번 해달라고 그랬잖아요. 24번하고 25번이 큰 거라고 그랬나요? 다 여기 안에 이렇게 이 빼놓은 여기 안에 있잖아요. 나중에 노르발은 하나하나씩 다 얘를 여기에다가 장착을 하고 얘가 24번으로 해볼까요? 24번. 24번으로 바꿔볼게요. 얘가 아니고 얘를 내려야 되잖아, 지금. 난 QQ가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. 처음 듣는 용어라서. 이거는 그냥 단추 다는 거잖아요. 설명서. 대박! 뭐야? 대박! 나 지금 설명서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. 아니, 한참 가길래 뭐 이렇게 한참 가? 이러고 봤거든요. 엄청 길어. 이 정도 해야 되죠. 아, 대박! 짱이다, 이거 진짜! 뭐, 뭐니 도대체?
이봐요, 제, 그, 봐봐요. 제 지금 막할 말을 잃었어. 저번에 저, 뭐지? 코트 한번 만들었을 때 단추구멍이 안 돼가지고 그때 못 했었잖아요. 제가. 근데 봐봐요. 제 엄지손가락으로 비교. 이만해, 단추구멍이. 대박이다, 너. 25분도 해볼까? 나 지금 너무 신기하다, 얘. 너 뭐니 도대체? 아 이거 한개 하는데 2,000원이라고. 아 2,000원 벌었다 우리. 보통 단축구멍 하는데 세네 개 들어가지 않나요? 노르발로 사이즈 조절하면 돼요. 아 진짜 멋지다. 너무 멋지다. 오 되게 좋네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저거는, 한번 하면서 제가 실제로 계속 사용을 하면서 천천히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삼남매님 저한테 가격 물어보셨나요? 카톡 남겨주세요. 이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, 아, 이러면 안 돼. 홈쇼핑도 아니고. 역시 비싼 값을. 막 가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.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얘 일단 끄고. 아, 내가 옛날 공업용 수동으로 일했는데 세상 좋아졌다는 쌤 밀린 단축구멍 치시는 건가요? 아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. 그 단축구멍 이제 아, 요거를 아주 편하게. 나 근데 너무 좋아한다. 저 너무 좋아해가지고 얼굴까지 막 지금 빨개졌네요. 제가 또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이렇게 제가 또 큐큐 몇백만 원인데 갖고프네요. 에? 큐큐가 몇백만 원이라고요? 난방도 만들고 싶은데 저게 없어서 못함. 아, 이게 없어서 못해. 그러니까 자수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아, 그래요. 이렇게 또, 행복하면 난 너무 행복해. 아, 그 기계가요? 근데 이걸로도 요거 요게 되잖아. 요게 돼서 요걸로 하면 몇백만 원짜리는 이제 필요 없는 거네요. 미싱 손자수로 글씨 쓰기 힘들었는데 신기. 아 근데 진짜 저도 프랑스 자수를 저도 하거든요. 하는데 저는 그 자수 글씨 자수가 예쁘게는 안 나오더라고요. 저는 그쪽으로는. 근데 아 얘는 너무 좋네요. 자수는 신거 공구하면 얼마일까요? 아 그거요. 한번 물어봐 드릴까요? 이렇게 와 너무너무 신납니다 여러분. 저희 이 깊은 마음에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나요? 서프라이즈하게 언박싱을 해봤어요. 한번 놓아보아요. 했나요? 했어요. 뭐야 금방 되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나비 소리니 진짜 새겨지고 있어요 여러분. 아 대박이다 진짜. 삐뚤어지게 됐어. 아 미안해. 어떻게? 아 미안해요. 나비 소리님. 나키 소리. 네, 죄송합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언박싱을 하니까 너무 너무 좋네요. 제가 너무 오늘 격하게 좋아해서 약간 사죄를 드립니다. 연구 많이 해보시고 기대할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마 이게 있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? 잘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소품도 그렇고. 그리고 오늘 저 뒤에 얘도 만들었잖아요. 얘도 한번 짜투리 원단 가지고 한번 사용해보세요. 저는 가볼게요. 모두 모두 돼지꿈 꾸시고 로또 사시고 로또 사서 1등 되시면 저에게 10%. 그럼 가볼게요. 뿅!